박성호 작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아, 이번에 이 COVID-19 and Human이라는 어떤 이 사진 전시회. 사실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사진들이 전시가 되더라고요. 150점 정도? 예, 지금 20개국 나라에서 출품한 중국, 일본부터 그다음에 멀리는 남미에서 온 뭐 브라질, 뭐 프랑스, 독일도 이렇게 유럽도 참여하고 있습니다. 정말 다양한 작가님들이 같이 교류해서 연전시네요. 예, 그렇죠. 그래서 저희들 참가를 해서 이제 그 외국 작품들을 제가 직접 봤는데 어쩌면 코로나19라는 게 공통된 주제를 갖고 각 나라에서 바라보는 다른 시각들을 보게 돼서 상당히 제가 뜻이 깊었습니다. 진짜 놀라웠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카메라를 찍은 지 한 20년이 넘어가지만 아 이런 시각도 있구나라고 많이 배웠죠. 예. 어쩌면 일상들을 그냥 진솔하게 카메라에 담았다고 준비한 거고요. 우리 지금 코로나 겪고 있는 거를 끌어안아서 가자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작가님은 여기 그러면은 전체 사진 교류전의 그 대장님이신 거예요? 아니요. 저는 옆에서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이제 사무국장으로 있습니다. 해서 와서 이제 뭐 사진도 걸어야 되고 내려야 되고 막 쓰레기도 정리하고 그렇죠. 이렇게 질서 정리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근데 지금 인터뷰가 처음이라고 하시잖아요. 아니 처음에 출연이에요. 근데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센스 있게 잘하세요. 글쎄 저도 이런 피가 흐르는 줄 몰랐어요. 타고났죠. 저 놀라고 있어요 지금. 아 요거 좀 이색적이었다 이런 작품이 어떤 게 있어요? 그 브라질에서 온 작품인데요. 두 장을 연속으로 만든 작품이거든요. 네. 근데 그게 어떤 그 다중 노출의 기법을 제대로 보여준 그런 작품이라서 제가 그 사진을 볼 때 제가 쇼킹했습니다. 랜선으로 또 볼 수 있나요? 저기 인터넷 갤러리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아, 제가. 그래요? 예.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제 전시장을 볼 수 있는 거예요. 예, 그렇죠. 전 세계에서. 너무 인터뷰를 한 번에 한 큐에 잘해 주셔 가지고. 아, 예, 고맙습니다. 지금 바로 퇴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아유, 고맙습니다. 지금 시작한 지 거의 뭐 20분밖에 안 됐는데 바로 퇴근을 지금 하시죠. 저기 퇴근하겠습니다. 저 먼저 갈게요.